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이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삶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처음부터 돌아가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먼저 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고모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외며느리로서 가수원 며느리니까 하루에 두 시간도 안 자고 일만 해야 되니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제 고모가 보살폈는데 우리 고모는 1950년대 양산을 쓰고 구두를 입고 그렇게 다니는 신여성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고 멋쟁이였습니다. 옷도 만들어 입고 내 옷도 만들어주고 미장원 갈 때 저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이제 멋있게 살던 처녀, 결혼도 안 한 우리 고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늘 같이 있었는데 고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모를 찾아서 과손하니까 밭으로 들어가면서 고모 울면서 찾았는데 고모가 누워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고모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알려주었어요.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게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 어린이는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으면 되는구나.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았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파묻혀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늘 살기가 싫고 재미가 없고 이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이 성공했습니까? 제가요 수면제도 먹고 가수원하니까 농약이 있어서 농약도 먹고 두 가지를 그냥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예. 왜 자살을 하고 싶었을까요? 세상이 싫은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시체가 썩다 못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까지 말라버려가지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이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 생활이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반장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전체 학교 학생이 2200명 정도 됐는데 그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전체 학생회의 학생회장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조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선생님 이야기라면 천지가 개벽해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데없이 자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놀랄 일이죠. 사람들 인생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람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창피하고 죽고 싶도록 감추고 싶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반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엽니다.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니?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추고 감추고 또 감추다 보니까 심령이 피폐해지고 병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신체와 정신과 심령에 병이 생기면서 이 세상 우울하게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딸이 여섯이라고 그랬죠. 하도 많이 말을 했어. 제가 셋째 딸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딸이라고 섭섭하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딸이구나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임신을 할 때마다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그러면서 여섯 가지 낳았는데 제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내가 딸로 사는 이 존재 자체가 참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보통 힘줄이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그러면 어머 나 어때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텐데 저는 아주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얼굴만 찡그려도 네 며칠 밤을 못 자는 얼굴만 찡그려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소심한 이런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가 처음에 세상을 접할 때 부모들이 손을 잡고 여기는 상점이고 여기는 시장이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고 나의 아주 아주 여린 심성으로 나 혼자 세상을 마주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시장에 뭐 하나 상점에 뭐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뭘 사야 될지 그 가게 아주머니한테 뭘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그런 걸 하나 해결을 못하는 그런 아이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었고요. 늘 편두통이 있었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떤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특별히 여린 성격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몰라주니까 이 내 속 안에서 굉장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 탓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이 나빠. 그러면서 가까이는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으로 불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하고 온갖 전쟁을 다하면서 살면서 겉으로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 학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갈등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이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고3 학생이 하루에 12시간씩 잤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서울에 유학을 시켜줬거든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공부하러 온 아이가 하루에 12시간씩 잠만 자니까 대학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집으로 불려 내려가가지고 예 이제 야단을 맞고 있는데 가만히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떨어졌는데 괜히 서울까지 돈 보내가지고 공부시키셨던 우리 부모님한테 원망이 가는 거예요. 뭐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저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살하면 된다고 알았잖아요. 그 이 세상의 분노는 이 세상을 향한 모든 나의 마음은 자살함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살하기 전에 이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죠?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 있으나 죽은 상태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된 거죠.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역사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 아래 있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자해를 하도록 하고 멸망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탄의 지배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화창해야 된 그 청춘의 시대 죽음을 꿈꾸고 죽음의 그림자에 내서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 거야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실행하기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 이 사탄의 영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처럼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살 소망이 없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있는 척, 멋있는 척, 고상한 척 이렇게 살지만 속으로는 아픔과 한탄과 비관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내가 얼마나 한탄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따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비참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리석고 더 불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매여 살던 우리의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고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난 순간 생각나십니까? 그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죽자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과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겠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바꿔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감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은 우리 모두에게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데 바빠서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시간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못에 박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그 위대하신 좋으신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인되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마음에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뭐 때문에 좋은지 모른 채 활짝활짝 웃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혈육으로 가족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사이 그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게 자꾸 주면 더 많이 안 주냐고 욕심을 부리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그때 어땠습니까?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주님 앞에 아까운 것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물론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직분자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떨리는 감격이 없어진지 무뎌져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굴레에 매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심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남들 앞에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은 할머니께서 큰 아들 집에 사는데 어쩌다가 둘째 아들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둘째 며느리가 이제 소로, 소갈비로 갈비탕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믿음 좋은 할머니인데요. 이 갈비탕을 딱 받아가지고 숟가락을 들면서 하는 첫마디가 소고기구나. 소고기는 비싸지? 우리 큰 며느리는 돼지고기, 닭고기로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고 있는지. 그런데 소고기는 참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큰 며느리는 24시간 봉양하고 하루 삼시세끼 해주고 정성으로 밥을 차려주는데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만 준대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둘째 아들 내 집에 왔는데 소고기를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소고기 오랜만이라는 거죠. 안 먹어봤다는 거죠. 나는 저 큰애 집에서 닭고기, 돼지고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며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큰 며느리가 닭고기, 돼지고기 참 열심히 요즘 세상에 닭고기, 돼지고기 해줘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고기를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닭고기, 돼지고기 해가지고 잘 차려주는데 그거를 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안 보고 없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아이고 제가 소고기는 비싸가지고 안 해주고 싼 거로만 나 먹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겠죠.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하겠죠. 그런데요 이분은 자기가 큰 며느리 흉 안 봤다고 그러죠. 내가 언제 흉 봤니?
잘해준다 그랬지? 나는 돼지고기 닭고기 맛있게 먹었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큰 며느리가 나 못해준다 그랬니? 큰 며느리 흉본 거 있습니까? 큰 며느리 나쁘다고 얘기한 거 있습니까? 없죠? 아주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꼬투리 잡히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꼬투리 잡히는 얘기 안 하면서 자 확실히 큰 며느리 조지였죠. 그죠? 할 얘기 했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삶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요새 놀아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며느리가 놀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흉 안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의 가책은 안 들어요.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로 흠잡히지 않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면제받는 건 죄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 말로서 나타내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있다고요. 나는 그런 게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바리새인과 같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이렇게 독화살을 날리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친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이 형제분이 다른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데 걔가 그렇게 고집이 세더라 어쩌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분이 그 친구에게 이 형제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전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요. 쟤하고 내하고 알은 적이 몇 년인데 나를 이렇게 험담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지. 왜 그렇게 둘러둘러 얘기해.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얘기하니까 내가 뭐 들었지 뭐. 나는 너 얘기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얘기는 니하고 내하고 얘기해서 너하고 나하고 밖에 모르는 얘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네가 말했으니까 알지. 흉본게 정확하게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하다. 흉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걸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사람 더 큰 소리 못하게 아주 10년 전에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또 공격하고 기분 나쁜 그 친구 다시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가 끊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가 너 흉 보지 않았어. 이 말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둘러댔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단어 속에서 둘러대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문제가 생기면은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너 이야기 그렇게 그 친구에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싹 끝나는 거죠. 그 말 하기 싫어가지고 둘러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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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대다가 10년 우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둘러대고 둘러대고 상황을 둘러대고 둘러대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압이라고, 거짓의 압이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성령님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어요?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위로사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치졸한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한테 덮어씌우죠. 덮어씌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모습을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믿음 좋은 척 가꾸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속이 비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내 심령에 비춰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상부 장로님하고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중사랑교회도 설립을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과 가까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 구원의 간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가깝기 위해서는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제일 뵙기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벽창호 좋습니까? 싫죠? 주님 앞에 야들야들해야죠. 고분고분해야죠. 뭐 조그만 얘기도 잘 알아차리고, 어, 주님 제가 그거 잘못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옆에 사람한테도 막, 아,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 탓이네요. 미안해요. 이러면은 어떡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잘할 때 준비 태도가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 첫째 구원의 간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늘 순간순간마다 아주 조그만 것까지 주님 앞에 이제 비춰보면서 그거를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살아나게 해야 되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래서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서 살려놨잖아요. 다 살아있는 데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요? 돌아보며 내가 생명 있는 한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심령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나만 잘했다고 우기고 저 사람 평생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놔뒀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시커먼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주님 제가 이제 뭘 할까요? 기도하며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하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잘하고 싶고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